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쇼핑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신고 때마다 체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존에 이제 입점몰에 입점되어 있다면 혹시 매출 방식의 집계 방법이 변경되었나 아니면은 새로운 입점몰이 생겼다면 새로운 입점몰의 매출의 집계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정산이라든지 세금 계산서 어떻게 끊긴지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사장님께서 보내주는 매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사장님께서 관련된 매출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 아니면은 관련된 회계 직원, 그리고 더 나아가선 세무사무실 이제 담당 직원분들이 관련된 입점몰과 같이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입점몰의 고객센터에 응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즉 이제 입점몰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객센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정산이라든지 부가가치 신고에 관련된 매출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 자체를 들어가서 제일 하단 밑에 보면은 대부분 고객센터 번호나 연락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연락해서 우리가 정산,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은 어떻게 잡나요? 이런 부분들을 문의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우리 판매 페이지를 보면 구매자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매자, 판매센터 사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 사이트마다 다른 입점몰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판매자 페이지가 따로 존재하고 그 판매자 페이지에서 제공해 주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야지만 우리 사업과 관련된 판매자로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분하셔가지고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고객센터에 구분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문의를 하기 전에 꼭한 가지 체크해야 될게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정산 움직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사업주 본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사업주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된 기본 정보들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각종 입점몰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다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대표자 이름, 아니면은 관련된 사이트 아이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 정보는 확인하고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더 중요한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주 본인은 상관이 없는데 담당 직원이라든지 세무사무실 이제 직원인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언급하고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리 고객센터가 잘돼 있는 곳도 있지만 입점몰에 고객센터가 없거나 아니면 전달만 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세히 이제 사업주분과 얘기해 보면은 담당 MD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회계팀과 회계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당 MD분들에 대한 연락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분께 꼭 쇼핑몰 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담당 MD와 정산 관련된 세무 관련된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MD가 존재하지 않고 회계 부서랑 연결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추후에 세금 신고를 하고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루트가 될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하셔서 연락처나 확인 방법,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입점몰 고객센터 문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